남조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얼마 전 조선반도에 날아든 미국의 전략 핵폭격기 B-1B가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리는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 상공을 조공 비행했다고 합니다. 언론들은 B-1B가 일반인들이 모인 공항에서 그것도 조공으로 비행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북을 겨냥한 위협적인 시위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사회에 만연된 전쟁 공포증을 눅자치려는 의도적인 비행이었다. 민간인들 앞에까지 나타난 B-1B, 날 좀 보라는 시기였지만 오히려 걱정은 태산 같기만 하다. 막강한 북의 군사력이 B-1B가 날치도록 가만 놔두겠나. 미국식 허세가 불러올 재앙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하면서 전략 핵폭격기까지 동원해 부질없는 북침전쟁 객기를 부리고 있는 미국과 현 당국의 허전적 망동을 실랄이 규탄했습니다. 남조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얼마 전 남조선과 미국, 일본의 국방장관들이 필리핀에서 회담을 열고 공동 언론 보도문이라는 것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발표한 공동 언론 보도문의 요점은 그 누구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경보 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놓고 남조선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삼각군사동맹 구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 방위 체계가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하면서 이로해서 앞으로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 정세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침략적인 삼각군사동맹 구축을 위한 노골적인 행보, 가뜩이나 군사적 긴장이 첨예한 지역에서 냉전 시대를 떠올리는 군사동맹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겠는지 불보듯 뻔하지 않은가. 삼각군사동맹은 미국의 아시아 패권을 위한 전쟁 마차라고 하면서 삼각군사동맹 구축을 실현해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는 미일 허전광들과 현 당국의 흉심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